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승찬 그 일곱 번째 강의입니다. 아르마리에 집착해서는 안 되니 회광반조하면 근본에는 아무것도 없다. 누가 이 말을 이해하겠는가? 그대에게 이르니 자기에게서 미루어 찾아보라. 아르마리에 집착해서는 안 되니 회광반조하면 근원에는 아무것도 없다. 참 이런 그 대승찬이나 뭐 그동안 했던 이제 뭐 증도가라든지 뭐 신신명이라든지 뭐 이런 그 선오록의 이제 선의 식구들 이런 짤막짤막한 어떤 식구 속에 드러나 있는 이런 가르침들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참 짧은 구절에 그 진리를 아주 고스란히 이렇게 참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생각, 분별, 망상, 생각을 집착해서, 아르마리를 집착해서, 내가 생각을 만들어 놓고, 그 생각을 스스로, 내가 만든 생각에 내가 스스로 집착을 하고, 그 생각을 옳다라고 실체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에는 이 아르마리밖에 없어요. 이 생각밖에 없어요. 분별심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는 내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머릿속에서 분별심 아르마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자기식대로 조작해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가 되는가, 지금 여기서 내가 이 세상은 이런 곳이야 라고 생각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만들어 조작할 때 그때 세상이 생겨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생각으로 일으킬 때, 그 내가 누구인지라는 허상이, 망상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내 인생은 아름다웠어. 어떤 사람의 인생은 빛나고, 어떤 사람의 인생은 아주 몹쓸 인생이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인생이 몹쓸 인생이든 빛난 인생이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생각으로 이 사람도 조작해내고, 저 사람도 조작해내고, 그러고 있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사실은 이 세상이라는 것이 실제로 그렇게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보지라고 우리는 느끼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내 생각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있을까요? 정말 세계가? 이 세상이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내가 판단한 방식대로 그렇게 정말 있었던 걸까요? 내가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 나에게만 그렇게 연기했을 뿐입니다. 이 세상은 70억 인구가 있다면 이 세상도 70억 개의 세상이 있어요. 자기 허망한 망상으로 만들어 놓은 허상의 세계가 그렇게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생각, 분별, 망상을 가지고 자기 세계를 만들어 놓습니다. 조작해냈습니다. 거대한 그 창조주의 역할을 자기가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 그렇게 생각으로 삶은 이런 거야, 죽음은 이런 거야, 나는 누구인 사람이야, 세상은 어떤 곳이야, 우리나라는 어떤 곳이고, 무수히 많은 자기 생각으로 견해를 세워놓고, 뭐, 세계관, 이런 것들을 세워놓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라고 집착하면서, 그것을 실체라고 집착한 다음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보면 화를 내고, 내 뜻대로 되면 뭔가 인생이 잘 풀린다라고 환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갔으면, 아, 내가 높은 자리에 있구나 하고 우쭐한 마음을 일으키고,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가지 못했을 때, 내가 못난 사람이구나 하고 열등감 같은 의식을 일으킨단 말이죠. 세상은, 사실 여러분은 우월함 1도 없습니다. 열등감 1도 없어요. 그냥 나라는 존재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일 뿐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분별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냥 이대로의 나, 그게 전부예요. 한치라도 내가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잘난 사람이야, 못난 사람이야 라고 해석을 해서 그 해석을 옳다라고 믿고 집착하기 시작하면 허망한 망상의 세계, 중생의 세계가 연기하는 겁니다. 그내 허망한 아르마리 분별심에 의해서. 내가 나를 그렇게 창조하고 있었어요. 그래놓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우월감을 창조해놓고는 나는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만나면 위축되고, 못난 사람 앞에 서면 우쭐하고, 이런 인생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100% 자기 자신이 만들었어요. 그래놓고는 그렇게 내가 만들어 놓은 현실이, 세상이 정말이라고, 실제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굳게 집착하고 있습니다. 내 돈, 명예, 권력, 지위 다 진짜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돌이켜보면 회광반주에서, 회광반주라는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지금까지 늘 바깥만을 바라보면서, 바깥 경계를 바라보며 살아왔어요. 바깥을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남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를 규정짓고 살아왔습니다. 비교 우위에 있으면 우월감을 느끼고, 비교 열등에 있으면 열등감을 느끼면서, 남들과 비교 속에서. 그러려면 항상 바깥을 바라봐야 돼요. 바깥을 늘 바라보면서 비교 속에서만, 내가 분별 속에서만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 회광반조라는 말이, 이 조사선이라는 것은요, 선, 가나선의 원류를 조사선이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조사선이 구조화된 게 가나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조계종을 비롯한 많은 선의 종단들이 전부 다 이 쉽게 말하면 조사선이에요. 가나선, 조사선. 근데 조사선을 반조선이라고도 불러요. 반조, 돌이켜보는 선. 문득 내가 일평생 동안 늘 바라보던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 삶의 방식이 바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내 식대로 해석해가지고 바라보는 삶이에요. 바깥을. 그리고 그게 맞다, 옳다라고 굳게 집착한 채. 그러고서는 스스로, 난 돈을 이만큼 벌어야 돼,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돼.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괴롭다 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상처받고, 저 사람은 내 인생에 있어서는 안 돼라고 생각해 놓고 그 사람이 있으면, 등장하면 괴로워하고 상처받고, 그거 다 자기가 만든 겁니다. 100% 괴로움 전부 다 자기가 만든 거예요. 삶은 나에게 괴로움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삶이 바로 나기 때문에, 삶이 통째로 나기 때문에, 이걸 분별하지 않으면, 분별 일으키지 않으면,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괴로움은 다 생각 속의 망상의 일입니다. 머릿속에서 허망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가. 분별 망상으로.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면, 회광반조해서 본다. 회광반조는요, 발을 헛디딘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이거 왜 헛디딘다고 하느냐면, 내가 평생 하던 것만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평생 해오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업습이 있기 때문에, 습관대로 맨날 하던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 공부는요, 회광반조는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맨날 바깥만 바라보던 이 시선을 회광반조, 딱 돌이켜서 반조해서 나를 다시 보라는 얘기거든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분별해서 보던 것을 무분별로서, 무분별지, 이걸 반야지혜라고 불러요. 분별해서 맞은 것을, 바라보던 것을 분별 이전, 분별이 올라오기 이전 본래 면목에서, 본래의 시선에서 보라는 거죠. 그럼 본래의 시선은 어떻게 보느냐? 본래의 시선은 누구나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봐요, 당연히. 지금 여기서 곧장 회광반주에 있는 그대로 봅니다.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저를 본단 말이에요. 저를 있는 그대로 딱 보자마자, 스님이네, 법상스님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해석하고 이름을 짓고 모양을 짓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 생각을 가지고 저를 걸러서 왜곡해서 바라볼 뿐이죠. 저라는 법상스님이라는 사람이 여기 있는 인원수만큼 있어요, 지금.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이 저를 보는 사람이 있겠어요? 어떤 이상한 사람은 저를 막 거의 막 부처님 근사치까지 갖다 놓고서 막 떠받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 자기 망상입니다. 그런가 하면 뭐 저 바닥에 놓고서 그냥 지지받는 사람도 당연히 있습니다. 저기 악마의 구렁텅이 빠져 있구나, 불교라는 저 삿된 가르침 속에 빠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자기 생각이죠. 있는 그대로 실상은 뭘까요? 본래는 뭘까요? 본래. 본래는 그냥 이렇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제가 드러나 있을 뿐이에요. 그냥 거울이 만물을 그냥 그대로 비추잖아요. 거울은 뭐 똥을 비춘다고 해서 인상을 찡그리지 않아요. 그냥 똥을 그대로 비춥니다. 부처님이 오면 부처님을 그대로 비춰요. 인상 찡그리지 않고 그냥 비춰볼 뿐이에요. 우리의 본래 마음을 거울이라고 합니다. 옛날 큰 스님들은 다 고경, 옛 거울이라고 해서 거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즉,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본래 마음은 뭐냐? 본래 마음은 뭐냐? 이 거울과도 같은 마음이 여러분의 본래 마음이에요. 거울과도 같은 마음이 없어요? 있어요? 눈을 뜨고 있으니까 저를 지금 보잖아요. 비춰보고 있잖아요. 그죠? 거울과도 같은 마음으로 저를 비춰보고 있잖아요. 그 거울과도 같은 마음으로 제 소리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울과도 같은 마음, 때묻지 않은 마음, 분별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으로 저를 딱 봤어요. 거기 그렇게 저를 보면, 분별하지 않고 저를 보면 저는 누굽니까? 거울과도 같은 첫 번째 자리, 이 순수한 마음으로 저를 비춰보면 제가 스님이에요. 스님이라고 생각함과 동시에 벌써 내 분별심 생각 아르마리로 저를 해석하는 거죠. 스님, 이거는 진짜 나를 제대로 본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본 게 아니죠. 남자, 이것도 분별이죠. 키가 얼마나다? 이거 다 분별입니다. 설법을 뭐 잘한다, 못한다,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이거 다 분별입니다. 그냥 묵묵히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비추는 그 첫 번째 자리에서 비추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근데 어떻게 자기 마음 자리가 없다 그래요? 어떻게 자기 불성이 없다 그래요? 어떻게 본래 면목이 없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걸 아니면 지금 저를 이렇게 볼 수 없다니까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저를 보고 있고 제 소리, 제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아니면 어떻게 여러분 숨을 쉬고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이 온 우주가 이 하나의 마음, 이 하나의 마음이 온 우주 전체를 일시에 굴리는 거예요. 대기대용, 큰 어떤 이 법의 진리의 기관이 크게 굴려서 한마음으로 온 우주 전체를 굴리고 있다. 전체작용 이런 표현을 씁니다. 모든 작용이 전체로서 하나로서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마치 꿈과 같이 어젯밤 꿈속에 무수히 많은 사람도 있고 우주도 있고 세계도 있고 사건도 있고 있었지만 우유곡절이 있었지만 꿈 깨고 보니까 이게 전부 다 한 마음에 내 마음이 다 움직였잖아요. 그 꿈 전체를, 그 꿈 속의 세상 전체를 내 마음 하나가 움직였단 말이에요. 작용했단 말이죠. 근데 그 꿈 속에 있을 땐 몰랐어요. 나 따로 너 따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간단하게 꿈속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몰랐는데 꿈에서 눈을 딱 뜨니까 바로 깨달아요. 아, 어젯밤 꿈이 진짜가 아니구나. 꿈속에 있었던 모든 우주가 전부 다 내 한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었구나. 바로 깨닫잖아요. 매일 아침 깨닫잖아요. 왜 그런 꿈과 깨미라는 것을 우리는 매일마다 겪을까요? 진리의 힌트입니다. 진리가 이렇게 매번 힌트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깬 현실이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지금 꿈을 꾸고 있다니까요. 뭐가? 마음이, 본래 마음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꿈속에 있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몰라요. 알아듣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도 꿈에서 딱 깨자마자 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애쓸 필요 하나 없이 너무나도 흔연하게 그냥 확 소화가 되는 거죠. 아, 이게 내가 아니구나. 이 온 우주 전체, 이 온 우주 전체가 내 마음 하나가 만들어내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비추는 마음이에요. 회광반주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비출 뿐 근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 네 편 내 편 나 너 이런 거 없어요. 태어남 죽음 이런 거 없습니다. 태어났다 죽었다 하는 건 자기 생각이에요. 다 분별이에요. 내가 남자다 여자다 생각이에요. 내 나이가 몇 살이야 다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 생각이 없으면 여러분은 몇 살 먹은 남자인 인생에서 성공한 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냥 회광반주에서 있는 그대로를 비춰보면 나라는 존재를 문득 아주 낯선 시선으로 있는 그대로 비춰보면 나는 그냥 이러할 뿐이에요. 있는 그대로일 뿐이에요. 이렇게 살아있음? 있는 그대로의 존재? 있음 이럴 뿐이지. 여기 남자다, 여자다,
잘났다, 못났다, 키가 크다, 작다, 인생을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이런 게 있습니까? 그게 있으려면 생각이 개입돼야지만 그게 생겨나요. 분별이 개입돼야지만 그게 생겨납니다. 분별의 세계에서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죠. 분별의 능력도 다르고. 그런데 이 마음의 세계, 거울과도 같은 마음의 세계로 회광반주에서 딱 돌이켜보면 너와 내가 둘이 아닙니다. 이 마음 하나가 마음 하나예요. 마음 하나. 자기 하나예요. 자기 하나. 내가, 내 마음이 온 우주 전체와 둘이 아니에요. 내가 이 우주 전체를 만든 창조주고, 광안리 앞바다에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을 보더라도 그들이 다 나와 다르지 않아요. 해가 뜨고 지는 일이 여기서 내 일이에요. 우주가 창조되는 일도 내 일이고, 안드로메다가 저 안드로메다 일이 아니라 내 일이에요. 여기 지금 내 일이에요. 내 마음의 일입니다. 클린턴이 어쩌고 저쩌고, 김정은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일이, 코로나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일이 다 여기서 지금 내 마음의 일이에요. 다른 일 아닙니다. 둘로 나눠볼 수가 없다. 이 첫 번째 자리에서 우리는 분별하기 이전에 첫 번째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보고 있잖아요. 그게 자기 마음의 진실입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있다 하면 그 전부 다 자기 생각이 만든 망상이에요. 분별이에요. 텅 비어서 공하다고 합니다. 무하다, 무상이다, 공하다. 어디도 집착할 게 없고 어디도 머무를 게 없고 어떤 데도 안주할 수가 없다. 그게 우리의 존재의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뭐가 있어야지 근심 걱정하죠. 죽고 사는 게 있어야지 죽는 걸 걱정하죠. 내가 있어야지 내가 어떻게 되는 걸 걱정하죠. 진짜 나는 이 마음이 나기 때문에 이건 있다 없다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깐난애기 때도 응애응애 할 때도 있는 그대로 비춰봤잖아요. 비춰보는 이 거울 같은 마음은 있었잖아요. 그 깐난애기가 이게 아빠고 이게 엄마고 저게 TV고 뭐 책이고 글씨 이런 거를 다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비춰보는 거울처럼 비춰보는 그 마음은 있잖아요. 깐난애기도 10대 때도 있었고 20대 때도 있었고 30대도 있었고 어디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건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저 사람에게 있는 그 마음과 나에게 있는 그 마음이 다르지 않아요. 다르면 그건 분별이죠. 분별은 다 다르지만, 분별하는 오염된 마음은 다 다르지만, 이 청정한 마음은 다릅니까? 이걸 있는 그대로 보는 그 첫 번째 자리에서, 그 첫 번째 자리 이렇게 비춰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죽비하고 모양 쫓아가고 이름 쫓아가지 않으면 같은 마음이 이걸 보고 있어요. 지금 여기 막 1, 200명이 이걸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이걸 보고 있어요, 지금. 똑같은 동일한 정체작용이에요.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옛날에 집집마다 집에 가면은 일심 이렇게 막 이렇게 뜨게 떠가지고 일심 이렇게 집집마다 하나씩 걸어놨었잖아요. 그 일심이 우리 가족이 막 한 마음 한 뜻으로 행복하게 살아라 막 그런 뜻도 있겠지만 그건 막 세속적인 뜻이고 그 일심이 본래 그 일심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온 우주 전체가 일심 한 마음밖에 없어요. 오로지 한 마음이 운행하는 거예요. 근데 한 마음은 크기가 있어요? 모양이 있어요? 나고 죽습니까? 불생불멸이에요. 불구부정이고 부중불감입니다.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더럽고 깨끗한 것도 아니고 나고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 왔고 이 자리로 돌아가요. 그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여기 앞에 보니까 기사에 쿨하게 와서 놀다가 가면 된다는 게 그냥 뭐 멋스럽게 제목 붙일 뭐 그분이 기사분이 그렇게 제목을 적었는데 잘 적었어요. 네. 저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정말이 그렇습니다. 왜 이러지 못하는 줄 아세요? 왜 쿨하게 왔다 가지 못하는 줄 아세요? 인생을 놀이라고 생각하고 쿨하게 놀다 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게 다 실제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고통받는 게 실제야. 코로나 걸리는 게 실제야. 내가 아프고 병드는 게 실제고 내가 죽는 게 실제야. 내가 가난한 게 실제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혹시나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분이 계신다면 상관없으니까 이해 안 되는 채 그냥 들으세요.
좀 뭔지 모르지만 저런 뭔가가 있나? 막 그냥 그렇게만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내가 꾸준히 찾아서 듣다 보면 저절로 이해가 됩니다. 내가 마음만 있으면. 이 불교 공부는요, 무위법이에요. 무위법. 무위법은 저절로 되는 공부라는 소리예요. 억지로 애써서 하는 공부 아닙니다. 유의 조작의 공부 아닙니다. 수행하는 공부 아닙니다. 진짜 수행은 뭐, 중도가 진짜 수행이에요. 중도는 뭡니까? 애쓰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심전심으로. 처음에는 이심전심이 안 되죠. 스님의 저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니까. 근데 계속해서 법문을 듣는데 어떻게 들어야 되겠어요? 내 생각 가지고 해석, 판단, 분별하면서 들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심전심이 안 돼. 한 마음이 안 돼요. 부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하나로 딱 공명이 안 돼버려요. 하나로 개합이 안 돼버립니다. 근데 내 분별을 내려놓고 내 생각, 분별, 판단, 같이 판단하는 아, 뭐 서법 잘하네, 뭐 못하네, 어쩌고 하는 이런 분별, 판단 내려놓고 그냥 스펀지처럼 빈 A4용지처럼 텅 빈 마음으로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이해 되려고 애쓰는 건 유의 조작이에요. 그냥 듣는 거예요. 이해 되는 건 되는 대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모를 뿐하고 듣는 게 가장 좋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저 얘기 알아듣겠어, 이거 잘못 듣는 거예요. 뭐 어떤 그 공부 단체에는요, 뭐 우리 저 아멘 아멘 하듯이 그 불교 단체도 그러기도 해요. 막 이렇게 설법하면 끝에 막 알면 알겠다, 예예 하고 대답하라고, 자꾸 대답하라고 막 시키고, 뭐 알면 이렇게 끄덕끄덕 하고 대답도 하라고 막 이렇게 시키던데, 그게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러분처럼 공부를 해야 돼요. 대답 막 하고 끄덕끄덕하고 이런 공부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대답할 새가 어디 있어요? 끄덕끄덕할 새가 어디 있어요? 끄덕끄덕하는 건 저 얘기를 긍정하는 거잖아요. 긍정하면서 들으면 안 돼요. 부정하면서 들어도 안 되고 그냥 듣는 거예요. 분별 없이. 끄덕끄덕하면서 들을 때는 저 얘기 가운데 끄덕끄덕할 때만 저걸 내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끄덕끄덕 안 할 때는, 좌우로 왔다 갔다 할 때는 이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듣는 게 아니고 그냥 투명하게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쓸 필요가 없죠. 고생할 필요가 없죠. 이 세상에 이런 공부 있습니까? 다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요. 공부 잘하려면. 근데 이 공부는 이 세속 공부와 완전히 달라서, 세속 공부는 머리가 좋은 사람만 좋은 대학 가요. 운동신경 좋은 사람만 운동해서 금메달 따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만 가수 될 수 있어요. 딴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이 공부는 다 돼요. 왜 그럴까요? 애쓰는 공부가 아니니까. 막 긴장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더 안 되니까. 그냥 듣는 거니까. 그냥 듣는, 이 있는 그대로 비춰서 듣는, 이 거울처럼 보는 거는 누가 못해요. 누구나 다 하는 거거든요. 천치도, 백치, 천치도 일천재 성불이라는 게, 죽어도 깨어나도 성불 못할 것 같은 사람도 성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세속적인 학력, 배경, 지식, 경제력, 뭐 똑똑한 정도 다 필요 없습니다. 공부를 30년 했다, 50년 했다, 지금 막 시작했다 다 필요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간절한 지극한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다 됩니다. 그리고 진도는 다 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 차곡차곡 진도 나가는 공부가 아니에요. 진도 다 나가서 지금 100% 지금 완료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만 자기가 착각해서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는 수행이 필요가 없어요. 갈고 닦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부처로서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이에요. 그냥 헛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완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대로 완전한 부처님이세요. 한 분의 신이고. 그러니까 내 분별이 일어나서 나는 못났어, 나는 능력 없어, 나는 보잘것 없어, 난 죄인이야, 그 생각을 만들어낼 뿐이에요. 그 생각만 없으면 지금 여기서 완전하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 공부를, 이걸 종교라고 하는 이유가, 이게 어찌 보면 너무 논리적인 거라 이건 그냥 인문학 같아요. 철학 같고. 근데 이걸 종교의 범주에 넣는 이유는 뭐겠어요? 정말 내가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어디 내 바깥에 있는 대상을 믿으면 실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걸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마음을 써서 움직이고 있다는 건 100% 확실하잖아요. 내가 이게 마음을 써서 지금 숨쉬고 있고 길을 걷고 있고 삶을 살고 있는 나라는 존재는 이거는 명명백백한 100% 확실한 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나의 본질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의 본성을. 이건 100% 구현되어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 명백하게 확인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공부는 아무나 하는 공부입니다. 아무나 하는 공부. 종교랑 상관없어요. 기독교, 천주교 상관없어요. 내가 부처가 되는 공부예요. 제 뭐 이거 그 저기 그 뭐 어려움이 있으면 이런저런 좀 유튜브 뭐 장비가 필요하든지 뭐 이것저것 필요하든지 하면 이렇게 그 막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막 뭐 도와줄 거 없네 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막 적극적으로 그러는 분 중에는요 정말 독실한 지금 현역 기독교 독실한 신도님 교회 지금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 꽤 오랫동안 몇 년 동안 공부하셔가지고 자기 성품을 확인하고 보니까 야 내가 교회 가나 절에 가나 똑같다. 정말 하나의 진실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다시 읽힌다. 성경을 지금 다시 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답게 다시 읽힌다. 그리고 교회 계속 다니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한테는 될 수 있으면 이 절에 다니지 말고 보살님은 계속 교회 다니셔라. 그분이 교회에서 성경도 강의하고 하신다는데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진실에 입각해서 하나의 하나님 둘로 셋으로 분별의 망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 하나의 진실, 신성의 하나님, 하나의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는 그 한 마음에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전혀 다를 수가 없어요. 진리는 모든 종교, 모든 진리, 사상, 철학, 종교 다를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이거 가지고 마음 쓰고 이거 가지고 숨 쉬고 이거 가지고 삶을 살고 있고 이거 가지고 보고 이거 가지고 듣는데 자기를 깨닫는 거예요. 이거는 불교를 깨닫는 거 아니에요. 부처라는 거 없어요. 따로 그냥 자기의 진실을 깨닫는 거지 그 깨달음이라는 것도 따로 없어요. 분별 망상의 습관을 없애는 것 뿐이에요. 분별 망상을 가지고 스스로를 올가맸던 걸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탈이라고 하죠. 해탈은 부처가 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묶인 것에서 풀려난다는 소리예요. 해탈이 스스로 분별해서 스스로를 묶다가 이걸 풀을 뿐이에요. 열반은 스스로 머릿속으로 분별해가지고 탐진지 삼독심을 일으켜서 불길처럼 막 집착과 욕망에 시달리다가 그 불길을 확 껐다는 거예요. 분별의 불길을 껐다는 거예요. 분별의 불을 확 끄면 그게 해탈이에요. 그게 열반이에요. 그게 여기 무슨 깨달음이 있어요? 해탈 열반에는 깨달음이 부처가 없어요. 즉 문제가 해결되면 끝이에요. 우리는 왜? 본래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문제만 해결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부처를 찾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망상만 거두면 돼요. 망상 거두는 건 해야 되는 일입니까? 망상하는 게 하는 일이죠. 유의지, 유의조작이죠. 망상하는 건 얼마나 힘들어요. 망상해서 저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몰고 저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판단해서 저 사람은 밀쳐내고 저 사람은 더 집착해서 내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인생이 얼마나 피곤해요. 생각 따라가면 힘들어요.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 따라가지 않으면 있는 이대로 다 부처님인데 나한테 와서 욕하는 사람도 부처님이고 칭찬하는 사람도 부처님이고 다 부처 아닌 게 없는데 내가 말 따라가지 않으면 욕을 해도 그냥 소리가 들릴 뿐이에요. 소리가 거울처럼 비칠 뿐이에요. 칭찬이 호들갑다면서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냥 듣고 그럴 뿐이지요. 항상 여여하단 말이죠. 칭찬과 비난에 휘둘리지 않는 바람에 뭐랍니까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간다. 그 말이 어디에도 걸림없이 혼자서 가는 거예요. 이 길이 무슨 혼자 나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세상에 온 우주에 이 마음 하나밖에 없어요. 그 마음 하나가 이 전체 우주의 꿈을 꾸고 있다니까요. 맨날 하던 거잖아요. 맨날 꿈 깨는 거는 맨날 아침에 하는 거잖아요.
꿈꾸다 꿈 깨는 거 맨날 하던 거잖아요. 맨날 하던 거를 진짜로 한 번만 더 딱 회광반주에서 딱 해버리면, 그래서 이 자리를 딱 확인해버리면 끝나는 공부예요, 이 공부는. 그다음부터는 습을 조복받는 그냥 재밌게 노는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과도하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삶의 진실이 실제가 그래요. 그래서 온갖 괴로움 있는 분들 계시죠, 그죠? 온갖 죄의식 있는 분들 계시죠, 그죠? 막 엄청 스트레스 받는 분 계시죠, 그죠? 그래서 나 자존감이 뚝 떨어진 분 계시죠? 나는 능력 없는 사람이야, 못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죠? 난 성격이 더러워 때문에 자책하는 분 계시죠? 그 다 자기 생각이에요. 그걸 따라갈 필요 없어요. 그걸 믿을 필요 없어요. 그게 진짜라고 여길 필요 없습니다. 그걸 진짜라고 여겨서 내가 진짜 못난 놈이야 하고 나에게 화살을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생각 망상만 내려놓으면 아무 일 없어요. 텅 비어서 아무 일 없습니다. 근본엔 아무 일이 없습니다. 내가 바로 부처가 돼요. 물론 없음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그래서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본문을 꾸준히 듣다 보면 제가 말하는 이 마음이 뭔지를, 이 거울과도 같은 마음이 뭔지를 확인해요. 확인해요. 정말 확인해요. 그냥 저 딴 세상 얘기가 아닙니다. 먼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석가모니 부처님만 가능했지? 절대 아닙니다. 지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는 시대라니까요, 지금이. 엊그제 우리 법당에 참선법회 오신 분들한테 이 자리를 아시겠는 사람 손들어보세요 했더니 꽤 많은 사람이 손을 들어요. 근데 약간 애사무사하지만 알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애매한 사람까지 손들어라 했더니 뭐 상당히 많더구만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벼워졌다고 그래요. 직접적으로 가벼워진다니까요. 그 공부를 하면 그렇게 심각하던 삶이 아, 이렇게 가벼워질 수가 있네. 내가 지금까지 50년, 60년을 뭐 하고 산 거지?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았다고? 내 허물이 되짚어봐져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난 날의 허물을 보아서 요욕의 오욕의 부스럼을 없애야 한다. 스스로 지난 날의 허물을 되짚어보게 돼요. 저절로 내가 뭐 하고 산 거야? 내가 지난 날 진짜 50년, 60년 동안 야 정말 이게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돈돈돈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하고 싸우면서 승리하려고 쟁취하려고 이기려고 더 윗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싸웠단 말이야? 그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분별의 내 허망한 생각이 만들어낸 환상을 가지고 내가 만들어서 내가 스스로 빠져서 자승자박, 무승자박, 포승줄도 없는데 스스로 묶어놓고 스스로 괴롭다고 착각하고 살았구나 하는 이런 과거의 허물을 스스로 되돌아보게 돼요. 그러고 나서 정말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아 스님 저는 뭐 깨달음이 뭔지 모르겠고 뭐 그래 거창한 건 모르겠고 이제 다시는 막 크게 괴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막 괴로움이 오더라도 감당해 줘야죠. 죽음이 오더라도 당연히 감당해 줘야죠. 당연한 건데 자연스러운 건데 뭐 괴로워도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괴로운 거 감당하고 살아야죠. 뭐 괴롭게 사는 게 그게 노는 거예요. 괴롭게 사는 게 그게 노는 거예요. 왜 괴로움이 괴롭게 사는데도 괴로움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묘해요. 이제 이 사실을 하고 나면 분명히 괴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눈앞에서 마음의 일부분은 괴로워요. 근데 또 한 부분은 괴롭지가 않아요. 묘한 즐거움으로 이 괴로움을 보고 있어요. 이 괴로움을 보고 있는 그 자리에 딱 서 있으면 이 괴로움이 나를 집어삼키진 않아요. 괴로움이 왔다 갈지언정. 그럼 괴로움을 가지고 놀게 돼요. 겉으로 봤을 때는 괴로움을 느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당연히. 왔다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심이 딱 잡힌 넘어갔다 올라오는 그 인형처럼 아무리 쓰러져도 바로 이 회복성이 있어요. 회복 탄력성이 있어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회복 탄력성이 아니라 본성에 딱 뿌리 내린 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있습니다. 바로 딱 그 자리로 돌아오니까, 눈앞으로 돌아오니까 눈앞에 언제나 진실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괴로워 죽을 것 같아도, 괴로워서 죽을 것 같아서 지금 막 공황에 빠졌어요. 너무 엄청난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고 막 너무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지금 딱 왔어요. 그래서 막 몸도 갑자기 쓰러져서 죽을 것 같고 정신이 공황에 오고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잠에 들었습니다. 잠에 들어도 괴롭습니까?
잠에 들어오면 괴로움이 사라지죠. 잠에 들었는데 갑자기 행복한 꿈을 꿀 수도 있어요. 잠에 들어있는 동안은 조금 전까지 괴로워 죽을 것 같았는데 괴로움이 없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그 내가 생각을 일으켜야 괴로운 거거든요. 생각이 딱 놓여지니까 바로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병원에서는 당장 너무 죽을 것 같은 사람에게는 주사를 놔서 잠을 며칠 푹 자게 하는 임신병으로. 지금 초상이 났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도 친구들이 문상 왔다가 친구들하고 막 얘기하다가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초상을 치르고 있는데 아버지 친구들이 오셨는데 얘기할 때마다 친구들하고 막 큰 소리로 막 웃으시길래 너무 이상했다고.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왜 저를 웃으시지? 왜 그럴까요? 마음을 일으켜야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재미난 이야기하면 나는 지금 그 사람인 거예요. 그 웃는 사람인 거예요. 웃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괴로워도 재밌는 일이 있으면 TV 보고 웃어요. 또 막 괴로워 죽겠는데 TV 보다가 웃다가 내가 웃는 게 또 어이없어서 또 웃고 괴롭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괴로움이 있다고 진짜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거의 괴로움을 생각할 때만 괴로워요. 그러니까 괴로움을 잊으려고 술 먹고, 생각을 딱 잊으려고 자꾸 술을 먹거나 뭔가를 막 깊이 빠지거나 그런 임시적인 요법을 쓰기도 하잖아요. 막 마약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데로 피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영원하지 않잖아요. 몸에 피해를 주잖아요. 이 자리에 딱 돌아올 줄 아는 자리가 확보가 되게 되면 언제나 눈앞이 항상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를 없을 수가 없거든요. 깨달음은 얻기 힘든 게 아니라 죽었다 깨어나도 깨달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단 한 순간도. 죽었다 깨어나도 단 한 순간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늘 진실의 자리에 있으니까 우리는 늘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는 그대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있는데 삶은 막 경험되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게 심각하게 경험됐어요. 진짜 내일인 줄 알고. 근데 이제는 꿈처럼 경험되는 거예요. 마치 자각몽을 꾸는 사람처럼, 꿈속에 악몽을 꾸고 있는데 이게 꿈이야 라고 알면서 꿈을 꾸는 사람처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악몽을 꾸든 좋은 꿈을 꾸든 꿈이니까. 이게 저 먼 세상 얘기 아닙니다. 왜 먼 세상 얘기가 아니고 왜 어렵지 않다고 하느냐, 내 얘기를 하는 거니까, 내가 늘 쓰고 있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기 부처를 얘기하고 자기를 하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아니, 기독교 천주교 신자는 이게 자기가 없습니까? 더 진정한 자기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신성, 뭐 영성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신성, 영성이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신이 하나예요, 하나. 이 스스로 지난날의 허물을 보면 오욕의 부스럼을 없애야 하리. 오욕의 부스럼이 없어야지 자신의 허물을 탁 보게 돼요. 깨닫게 돼요. 오욕이 뭐냐? 뭐 이게 우리가 뭐 재물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성욕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감각적 욕망을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눈 깊고 혐 없듯이 뭔가 좋은 걸 보고 싶고, 좋은 소리 듣고 싶고, 좋은 냄새 맡고 싶고, 좋은 거 맛보고 싶고, 좋은 거 감정 느끼고 싶고, 좋은 생각하고 싶고, 이런 욕망을 쫓아가는 삶. 우리 삶이 다 욕망을 쫓아가는 삶이잖아요. 오욕락을 쫓아가는 삶, 오욕락을 추구하는 삶. 근데 이제 여러분들, 나이도 이제 어느 정도 드셨고, 오욕락 막 시컷 노려보셨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요즘 시대 같이 오욕락을 쉽게 누리는 시대가 어디 있어요? 저도 오욕락을 탁 누려보니까 이건 뭐 별거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할 때, 그때는 정말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게 늘 있었잖아요. 저는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늘 많이 못 먹으니까 늘 먹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걸 늘 못 먹으니까 늘 먹고 싶은 걸 갈구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먹고 싶은 거 별 갈구를 안 해요. 오히려 우리 임원분들이 너무 잘해주시니까 이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정말, 야, 내가 진짜 이거 오욕락의 한가운데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늘 그 맛있는 음식을 언제나 먹을 수 있잖아요. 먹어보니 별걸 아닌 거예요, 이게. 옛날 어릴 때는 이게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했는데. 배불리 마음껏 먹어봤잖아요. 잠 푹 자봤잖아요, 삶에서. 이 오용락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삶은 당장 좀 좋을지 몰라도 그게 영원히 좋을 수가 있습니까? 몸도 망치고 마음도 망치고 영혼도 망쳐요. 적당히 할 줄 알아야죠. 그렇다고 이걸 뭐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적당히 먹고 살아야죠.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고 하는 것들 그대로 하고 살아야죠. 그러나 하고 살되 거기에 과하게 치우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과하게 이거 아니면 안 되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차 있으면 되지, 막 무조건 어마어마하게 비싼 차? 돈 되면 비싼 차 사도 괜찮고, 그러나 없는데 막 비싼 차를 추구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옛날에 이제 한 여행자가 이제 여행을 떠나다가 이 경전에 보면은 그 뭐라더라? 깔파타주나무라는 게 있어요. 거기 없습니다. 깔파타주나무라는 게 이제 인도 힌두교에 있는 어떤 나무인데, 그 나무 아래 앉아있기만 하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 나무라 그래요. 근데 그 여행자가 그 나무 아래에 잠시 있었다 그래요. 근데 신기하게 그 나무 아래에 이렇게 있다가 너무 힘들었는데 한 생각 일어났어요. 한 생각 일어나서, 아, 여기 좀 편안한 침대가 하나 딱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확 누워서 자고 싶다. 그 생각을 했더니 침대가, 아주 좋은 침대가 딱 생겨난 거예요. 거기서 탁 누워 잤어요. 너무 편하게 탁 누워 있다 보니까, 아, 몸도 찌뿌둥한데, 여행하느라 몸도 찌뿌둥한데, 예쁜 여인이 나타나서, 나 이렇게 안마도 해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갑자기 예쁜 여인이 착 나타나서 안마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또, 야, 막 진수성찬이 차려진 막 까스러운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니까 막 진수성찬 음식이 차려져서 막 시커 먹었단 말이에요. 오용락이 다 충족되고 나니까 한 생각, 야, 내 인생이 이렇게 풀리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웬일이지? 싶은 게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일어나서, 야, 이러다가 이 오용락 다 없어지고 갑자기 뭔 이 숲에 호랑이라도 나타나서 나를 무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딱 일어나고 나더니 곧장 호랑이가 나타나서 확 잡아먹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오용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결국에는 이 호랑이가 쫓아와서 나를 집어삼킨다. 경전에서는 대지도론에서 오용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생은 오욕의 번뇌를 그칠 줄 모르는구나. 참으로 슬프다. 오욕은 불에 뗀 딱지와 같고, 불에 댄 딱지와 같고, 그 무익함은 개가 횃불을 핥는 것과 같으며, 까마귀가 고기를 다투는 것 같고, 바람을 거슬러 횃불을 잡는 것 같고, 독사를 밟는 것 같고, 오욕이 진실이 아닌 것은 마치 꿈과도 같다. 어리석어서 오욕에 탐착하여 버리질 않는다면 뒷사생에 한없이 고통을 받을 뿐이다. 이 욕망을 추구하는 삶, 욕망의 충족만을 기쁨으로 알면서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다못해 숭고한 어떤 삶의 가치가 없다면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라는 가치, 그게 가장 아름다운 가치고요. 깨닫고 나면 저절로 보살행을 실천하게 되니까,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하니까 저절로 보살행, 보시행이 실천이 돼요. 그런데 중생의 마음 가지고 그래도 보시하고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내는 것도 좋은 일이죠. 오용락을 추구하는 마음을 내는 것보다는 내가 오용락 어느 정도는 내가 살면서 갖겠지만 조금 남는다면 이걸 가지고 뭔가 누군가에게 보탬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남들을 돕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어느 정도 가진 게 넘치면 이걸 더 불리려는 생각 또 뭐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이걸 가지고 누군가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누군가에게 도움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다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가치가 아예 없고 그냥 오용락 추구에만 빠져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 사람의 삶의 가치가 어디가 있겠어요? 스스로의 양심적으로 양심에 너무 거슬리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오용락 뒤에는 허망함이 있거든요, 항상. 밥을 죽도록 배부르게 먹고 나면 기분 좋습니까? 기분 찝찝해요. 너무 배부르게 먹고 나면 기분 안 좋아요. 오용락이 다 그래요. 잠도 너무 과도하게 자면 안 좋고.
재물도 너무 욕심부려가지고 막 내 복이 요만큼인데 막 더 많은 걸 얻고 나면 그게 막 그렇게 쾌적하지가 않아요. 정당하게 번 거면 그렇지 않겠지만, 그리고 정당하게 벌고 나서 스스로 베풀고 살면요, 너무 뿌듯하고 떳떳하고 당당해요. 삶 속에서 무엇이라도 삶에게, 누군가에게 도움되는 삶을 살면 이게 근원에 뭔가, 이게 내 안에 있는 참된 자성에게 당당함이랄까요? 양심의 당당함? 그게 있어요. 그 사람 내면 깊은 곳에서 뭔가 모를 당당함이 있어요. 삶에 대해 당당해요. 자신감이 딱 붙어요. 내 욕망만 추구하며 살지 않았고, 나는 누군가를 돕고, 정신적으로 돕든 물질적으로 돕든, 그 사람의 두려움을 없애주든, 힘든 거를 좀 도와주든, 하다못해 그 사람이 내 돈을 꿔갔는데 힘들어 죽을 지경이 되어서 도저히 못 갚을 정도가 됐다. 그러면 막 닥달 안 하는 것도 얼마나 큰 보시예요. 닥달 안 하고 네가 나중에 꼭 갚긴 갚아라. 왜? 갚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정도가 되어서 나한테 쿨하게 갚을 정도 그 이상 되는 부자가 되라 하고 축원은 해주되, 그러나 그 정도가 안 되면 안 갚아도 상관없다. 그것도 하나의 보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복 짓는 일이 될 수 있다. 무조건 그렇게만 좋다는 게 아니고 받을 건 받아야 되는데, 너무 힘든 사람, 너무 괴로운 사람, 이 사람을 괴로움을 덜어주는 일, 그런 하나하나가 돕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가 자기 마음에 떳떳하게 되는 게 첫째 중요해요. 근데 그러려면 사실 얄팍해요. 그러려면 그런 마음으로 꾸준히 사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가장 위대한 일은 자기 마음을 깨닫는 일이에요. 삶의 진실을 깨닫는 일이에요. 진실을 깨닫고 나면 저절로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해탈하면, 그렇게 해서 딱 지난날의 허물을 깨달아 보고 나면, 이 해탈하면 오고감에 자제하여 곳곳에서 풍류를 값싸게 파나니 누가 살 마음을 낸 사람인가, 사게 되면 나와 같이 근심 없으리. 이 해탈, 묶인 것에서 풀려나게 되면 오고감에 자제해집니다. 어디를 오고 어디를 가도, 인생에 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어떤 게 내 눈앞에서 오고 가더라도, 내가 또 어디를 오고 가더라도 그냥 걸림없이 오고 걸림없이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더라도 감바가 없기 때문에 자제한 거예요. 인생으로 살기 위해 온 거, 죽기 위해 가는 거, 이게 오고감이 없어요. 오고감에 자제해져요. 부자가 내 인생에 오든, 돈이 오든, 가난이 오든, 욕하는 사람이 오든, 칭찬하는 사람이 오든, 오고감에 자제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곳곳에서 풍류를 값싸게 팝니다. 어디에 있든 내가 있는 그곳에서, 이게 풍류라 그랬어요. 풍류의 말뜻을 보니까 운치 있고 풍치 있게, 멋스럽게 노는 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자리를 확인하게 되면 풍류 있게, 인생을 아주 운치 있게 멋스럽게 놀면서 이 법을, 이 마음 공부를, 이 괴로움의 소멸을 아주 값싸게 팔아요. 돈 받고 팔지 않아요. 값싸게 팔아요. 누구나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누구나 마음껏 퍼가라고, 누구나 마음껏 가져가라고, 돈 없는 사람도 와가지고 마음껏 싸게 사가지고 가라고, 이 풍류를 마음껏 팔아요. 그런데 이 값싼 풍류는 안 사가요. 사람들이 장사가 안 돼요. 공짜로 줘도 안 사가요. 물론 저희도 보니까 유튜브 구독자가 한 5만 명이 넘은 거 보니, 무수히 많은 사람이, 이게 무가보라 그래, 무가보.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보배다, 부처님 가르침은.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보배라서 부처님은 그냥 누구나 와서 보라, 누구에게나 그냥 법문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값싸게 파는데도 이게 인연 없는 사람들은 못 사요. 사질 못해요. 그러니까 누가 살 마음을 낸 사람인가, 이 공짜를 줘도 안 산다니까요. 살 마음을 못 내요. 이 값싸게 사는 풍류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여기서 이 마음을 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공부가 좀 된다면, 내 혼자서만 공부하면 안 돼요. 내가 얻은 이 해탈의 자제함을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고 가르쳐주고, 그 사람 힘든 마음도 들어주고 가르쳐주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또 그 괴로움을 없애줘야죠. 내가 내 안에 내 마음에 괴로움이 없었으면 다른 사람의 괴로움도 없애줘야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이렇게 곳곳에서 풍류를 값싸게 여러분도 팔 수 있습니다. 사사는 별로 없을 뿐이지.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살까요? 너무 괴로움에 허덕이는 사람이 삽니다. 괴로워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사요. 그런 사람에게 괴로움을 없애주는 것, 그게 이 법을 파는 거예요. 법을 파는 풍류도인이에요. 부처의 견해와 외도의 견해가 모두 나쁘고 불도와 마도가 모두 잘못이네. 이 두 가지 커다란 악마에 사로잡히면 즉시 괴로움을 싫어하고 즐거움을 구한다. 삶과 죽음의 본바탕이 공임을 깨닫게 되면 부처와 마귀가 어느 곳에 붙어 있겠는가? 보세요. 부처의 견해와 외도의 견해, 둘 다 잘못되고 둘 다 나쁘다. 불도와 마도가 모두 잘못이다. 아, 이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종교든 사상이든 철학이든 뭐 뭘 파는 어느 곳이든 이것도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한 데 있어요? 다 나쁜 놈들이야. 이거는 진짜야. 이 종교는 진짜야. 이것만 진짜야. 야, 우리 가게만 진짜를 팔아. 여기가 최고야. 이렇게 다 얘기하잖아요. 부처님은 가르침 시건 줘놓고 나서 외도만 버려야 될 게 아니라 불도도 버려야 된다. 불도 외도가 전부 다 삿된 것이다. 이게 중도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교에도 불교가 왜 일어난 거예요? 불교가 뭐냐 하면요, 번뇌 망상, 분별 망상에 착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 착각을 깨주기 위한 가르침이 불교 교리예요.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이걸 깨고 나면 어때요? 이걸 깨고 나면 그 사람은 본래 부처가 그냥 원래가 부처였기 때문에 분별 망상을 깨면 그냥 부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불교를 버려야 돼요. 그 사람에게는 불교도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분별 망상이라는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서 응병여약이라고 해요. 부처님 가르침을. 그 부처님 가르침은 약이에요.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양식은 매일 먹어야 되지만 약은 먹고 버려야 돼요. 아플 때만 먹어야 돼요. 건강하면 약 먹으면 안 돼요. 건강한 사람이 부처님 법이라는 약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깨닫고 나면 그래서 하산하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고 나면 나도 다른 사람들을 중생 구제하러 떠나야지. 깨닫고 났는데 부처님이 좋다고 부처님 법의 약을 계속해서 복용하면 그게 오히려 병이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문은 전부 다 방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을 건너는 뗏목과 같다. 뗏목을 건너면 강을 건너면 뗏목을 버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이니까 중생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 먹고 나면 돼요. 여러분은 낳는 게 부처님에게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첫째. 그 다음에 뭐겠어요? 부처님 법을 주변에 전하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법을 전하는 것. 그래서 불도와 마도가 모두 잘못이니까 새겨 읽어야죠. 이걸 보고 또 괜히 야 불교도 다 필요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불교라는데 내가 사로잡혀 집착하게 되면 그건 삿된 거예요. 그래서 법상, 법이라는 상, 깨달음이라는 상에도 빠지면 그거는 진짜 법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으로 옳다, 저게 절대적으로 옳다 이런 견해가 없어요. 불교는. 그게 중도의 가르침이에요. 절대적으로 옳은 가르침은 없어요.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그 망상을 깨주는 약이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모든 불교 교리는 임시방편이에요. 응병여약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커다란 악마에 사로잡히면, 그러니까 외도에 사로잡혀도 악마에 사로잡힌 거지만 불교에 사로잡혀 집착해가지고 이거에 어떤 부처님 가르침의 특정한 부분 하나에 사로잡혀서 집착해서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되라고 생각하고 이러고 있다면 그건 불교의 마장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렇게 되면 즉시 그건 취사간택이라는 거죠. 즐거움을 좋아하고 괴로움을 싫어하는 취사간택과 뭐가 다르냐. 불교를 취하고 비불교를 버리려고 해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야, 이거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뭐냐면 불교도 집착하지 마라. 네가 깨달으면 될 뿐이지 불교만이 절대적으로 옳다, 절대적으로 좋다고 해서 집착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소리예요. 불교를 취하고 다른 종교를 버리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불교는 불교조차 취할 게 없어요. 어느 것도 취할 게 없어요. 그냥 번뇌망상에서 풀려날 뿐이지. 그건 끝이에요. 그냥 그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불교라고 이름 지을 수 없다. 그랬을 때 진정한 불교다. 그게 금강경의 가르침이잖아요. 불법은 불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불법이다. 불법은 이름을 불법이라고 할 뿐이지 불법이라고 할 만한 뭔가가 정해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본바탕이 공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부처 마귀가 도대체 어느 곳에 붙겠는가? 생사가 본래 둘이 아니다라는 이 깨달음을 얻게 되면 거기는 부처도 없고 마귀도 없어요. 진리도 없고 진리 아닌 것도 없어요. 그냥 텅 비어서 그냥 이대로일 뿐이지, 있는 이대로지.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자유자재하게 삶을 살아갈 뿐이지 거긴 뭐 부처를 취하고 다른 걸 버리고 이러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불교를 제대로 아는 경우에는 불교 때문에 뭐 종교전쟁 같은 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취할 게 없는데요. 내가 보호할 게 없는데요. 내가 가져가지고 내가 애지중지하고 막 살필 게 없는데요. 불교도 그럴 게 아니에요. 놔버릴 거지. 근데 이것 때문에 누군가와 싸워 상대방을 죽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전쟁을 일으키고 상대방을 구제하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이게 절대 진실이면 그렇게 되죠. 불교는 절대 진실이야 이러면 절대 진실이 아닌 것과 싸워 이기는 종교전쟁을 하죠. 그런데 이거 절대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상대적인 진실일 뿐이지. 그게 연기법 아니에요. 인연 따라 선이고 인연 따라 악이고 인연 따라 연기하는 것이지 선악 옳고 그름 맞고 틀리면 인연 따라 연기하는 것 뿐이지 절대적으로 정해진 뭔가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연기법이에요. 중도고 공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에 나와서 법문을 들을 때는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생각해도 되는 게 내가 이 공부하다가 세뇌당하는 거 아니야? 세뇌당할 만하면 제가 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계속해 드려요. 부처님이 불교에도 취해서는 안 된다 하고 뭘 취하게 만듭니까? 아무것도 취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가진 걸 다 빼앗는데 가진 걸 다 빼앗고 나서 불교를 주겠어요? 불교도 빼앗는데 그게 진짜 법이에요. 이건 무가보예요. 무가보. 가치를 매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갖다 팔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풍류를 값싸게 파는 도인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